네, 오늘은 6억으로 마포 살며 월세 받는 건물주 제다의 저자 맥밀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10여 채의 건물을 신축을 해서 매각하거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 3년 전부터 신축 스터디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한 5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서울에 좀 핵심 지역에 신축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거의 뭐한 60채를 지으신 건가요? 예, 공식적으로는 60채인데, 뭐, 지인들 거하고 합치면 뭐, 그거보다 더될것 같고요. 예. 와. 아, 그럼 이제 서울에서 이제 60채를 지어 보셨으니까 한번 궁금한데, 서울에서 집 지을 때 뭐가 가장 어려워요? 일단은 서울에서 집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뭐, 비용이죠. 비용, 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나는 토지를 구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이번 책 제목이 이제 6억으로 마포 살며 월세 받는 건물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책 제목이 정말 6억이면 사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 그죠? 그렇죠. 그 돈만 있으면은 내가 심지어 마포에서 건물주가 돼서 나도 살고 월세도 받고 이게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이거 제 책에 지금 요번에 발간한 책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자금 흐름을 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한 6억은 아니고 5.7억이 들었고요. 5.7억으로 해서 제가 5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4층에서 임대료 발생해서 이자 다 제하고 한 2천여만 원 정도의 연간 수익을 얻어서 뭐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그 주거하면서도 4% 정도 수익을 얻는 정도의 어떤 신축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딱 봐도, 야, 이게 진짜 6억이면은, 뭐 6억도 작은 돈은 그렇죠. 아닙니다만, 서울에 전세 살거 차라리 이렇게 건물주 돼서 살고 싶은데, 네,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돈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아파트를 살거나, 이렇게 살까요? 뭐 일단은 선입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제1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고, 아파트의 어떤 그 유용성이라든지 선호도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뭐 5억, 6억 가지고 신축을 할수 있지만 어떤 신축 사업 자체의 어떤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토지를 구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뭐 임대를 마치고 건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큰 거는 사실은 내 자금이 한 5억, 6억 정도 든다고 하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한 20억 정도 되는 어떤 건물 가치에 5, 6억 정도 투자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출에 대한 서민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그쵸. 가져가는 부분에 특히 이제 고금리 지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내 돈이 들어간 6억이지만 이제 뭐 대출 뭐한 15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새우가 고래 삼킨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신축을 해서 뭐 5억, 6억을 투자해서 뭐 15억을 그 신축을 해서 건물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거기서 부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되지만 신축을 하면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 임대료로 충분히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하고요. 플러스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작가님 처음 뵀을 네. 때는 그 굉장한 저금리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엄청난 고금리가 됐는데, 엄청나게 고민되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포 건물주로서 네. 이 금리 상승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 오세요? 실제로 부담감이 되게 크게 오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한 1, 2년 전에 했을 때만 해도 금리가 뭐 2%, 그쵸, 3%, 높아봐야 3% 중후반대인데 지금은 5%, 6%, 뭐 심지어는 7%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배 정도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같은 경우는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의 상승은 비용 상승에 직결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완공됐을 때 꼬마 빌딩이 되고 꼬마 빌딩은 수익형 건물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고 네. 그러면서 수익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예상했던 부분보다 그 신축에 대한 자금이 이제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임대를 맞추고 나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으로 해서 수익률 저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은 나는 구조가 되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상황을 좀 뒤집어 보면 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지금이 오히려 좀 신축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그럼 기회가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네. 저금리 시대였고 2, 3년 전만 해도 금리가 되게 낮아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축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신축 사업이 그 성장을 해서 좀 그 공급이 초과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지, 그러니까 사실은 신축 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토지거든요. 토지. 예, 수익성을 가장 좌우하는 게 토지인데 네. 그때 2, 3년 전만 해도 만약에 토지 가격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자국을 나면 11억이 되고 네. 12억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용이 1, 2억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가성비 있고 양질의 토지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이 이제 신축 사업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이제 시공 부분에서도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시공사들이 네. 자기네들이 쳐내지 못할 정도로 일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수주의 절벽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는 네. 어떤 그 가성비 있게 건축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되지만 금리적인 부분은 뭐 따지고 보면 1년 정도 놓고 보면 수천만 원에 비하지만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최소 몇 억대 이상 싸게 살 수 있고 시공비 부분도 몇 천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2, 3년 전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네. 이 책을 보면 정말 네. 저라도 진짜 뭐 아파트 안 살고 건물 딱 사서 하고 싶은 네, 생각 네, 들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럼 지금 뭐 딱 내가 이제 땅부터 알아봤대 토지부터 네, 네. 토지 알아보고 가면은 네. 이게 막 뭐 토지 헐값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뭐 전체적으로 토지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토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급매가 나오는 시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공급도 제한적이지만 네. 그 수요도 지금 엄청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예전이고 일단 뭐 그 지역에 평당 3천만 원이라 그러면 뭐 급한 사람들은 뭐 2,500만 원 이하에서도 매물 내서 이제 매도를 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토지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급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나와 있는 토지보다 몇 퍼센트가 좀 싼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 게 사실 토지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작가님도 아시는 것처럼 네. 좀 그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쵸? 공급은 정말 네.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핵심 지역의 토지가 제한되어 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토지가 그 매물로 나오는 케이스는 좀 크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는 거기서 20, 30년 살아오셨던 네. 어르신들,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애착도 크고 하기 때문에 네. 매물을 쉽게 내지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급매가 나오는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혼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로하셔서 뭐 양로원이나 아니면 뭐 그 자식들이 이제 그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식들 집으로 이제 가는 상황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구하면 뭐 평당 뭐 3천만 원 시장에 있더라도 뭐 2천만 원대에도 살 수 있고요. 뭐 그 이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엄청나게 좋은 시기에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제 신축 사업에서 토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이제 건축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막 아파트 막 너도나도 짓고 막 건물 너도나도 올릴 네. 때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들이 이제 수주가 줄 서 있으니까 이제 네. 쳐내기도 바빴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뭐 사실은 아파트도 뭐 뉴스에서 보면 최근에 신규 착공이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2024년, 25년 되면 아파트의 공급에 절벽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꼬마 빌딩 시장도 금리, 그러니까 최근 1, 2년 동안 이제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신규로 그 투자를 하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뭐 예년에 비해서는 뭐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이게 건축비가 뭐 내려가고 그런가요? 건축비가 내려가다 보니 내려간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전에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3개, 4개, 5개씩 이렇게 하니까 추가로 만약에 온다 그러면 네. 정말 적절한 수익 이상으로 그 확보되지 않으면 그 수주를 하지 않는, 그래서 골라서 뭐 이렇게 수주하는 경우인데,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생존이 달려있단 말이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생존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거래, 그 회사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의 정도만 되더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가격이 떨어졌다, 건축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품이 좀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성비 있게 네. 신축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좀 작다거나 네. 아니면 뭐 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상 뭐 건축이 그쵸. 좀 어려운 이런 그쵸. 데는 그동안은 약간 그 시공사에서 아, 이거 안 할래 맞습니다. 피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생사가 달렸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회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네.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오버 캐파가 되다 보니까 좀 어떤 품질적인 어떤 안정성도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같은 네. 경우는 뭐 일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력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가를 하더라도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주한테 정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돈이 일단 신축 사업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네.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 또 써주셨더라고요. 네, 네. 신축 사업 투자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뭐 그 되게 이제 저도 한 3년 동안 이런 그 신축 관련 디벨로퍼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네. 신축을 되게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신축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도 좀 네. 투자금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 서울 지역에 신축을 하려면 5억, 6억 이상은 아마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걸 현금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은 뭐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5, 6억의 어렵죠.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련하는 부분에서 그 제 케이스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신축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받기 때문에 신축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주거는 월세로 해결하고 나머지 매각 차금을 가지고 신축의 재원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금융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팔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그 매각은 지금 안 되는 시기니까 뭐 후순위 그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담보를 제공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해서 네. 자금을 마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겠다 결심을 네. 하시고 이제 네. 거의 이제 10년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왜 어떤 생각으로 이제 구축했다 생각하셨고 네. 10년 동안 어떤 파이프라인들 만드셨나요?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네. 네. 회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생활은 되는데 노후의 그 자금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색했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추가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알아봤던 부분이 그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 창출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모든 사람이 생각이지만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파레바게트라든지 뭐 롯데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 하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의 어떤 가치도 높고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 구조는 보니까 대기업이 다 진출해 있고 대기업이 이제 가맹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봤을 때 보면 대개 모든 어떤 초과 수익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해봐야 제 인건비 정도 먹는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를 몇 년 동안 괜찮은 인테리어도 한다든지 그런 네. 부분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고시원 네.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막 고시원이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현금 흐름을 창출에 되게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10년 전에도 이제 저도 생각했을 때 뭐 소액을 투자해서 월 현금 흐름 창출에서는 제일 끝판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했었는데 그때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은 좀 프리미엄 뭐 고시원들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대개 고시원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수준조차도 아무래도 이제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어떤 연체라든지 뭐 도망 간다든지 그런 관리의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어떤 고시원이든 뭐가 됐든 이제 사업적 마인드가 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100%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패하게 되면 내가 했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고시원 부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했던 부분이 이제 음식점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부분을 했었어요. 음식점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배경은 제가 그때 그 올근생 건물을 신축하고 그거를 그 임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그 음식점을 제가 이제 직접 해서 네. 매각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게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션이 엄청 크죠. 예. 왜냐하면 뭐 주방장이 있어야 그쵸. 되고 주방 보조가 있어야 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빙도 이제 있어야 되고. 예 서빙도 서버분들도 여러 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숯 피우는 분도 따로 있어야 돼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제가 한 10명도 넘게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뭐 한 달에 최소 2-3천 이상 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뭐 5-6천, 6-7천 되더라도 사실 인건비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니까 제 손에 질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앞으로 남고 뒤로 좀 손해를 보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그때 다행히 매각이 건물이 매각이 되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권리금 포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창업이라는 것도 좀 그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덧붙여서 이제 했던 게 이제 탈출방이라고 네. 해서 그때 지금도 이제 뭐 보면 시내에서 보면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탈출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좀 초창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현금으로 보면 좋더라고요. 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뭐 방을 하나 꾸며놓고 그러니까 막 10개 정도 꾸며놓고 그 돌리면 방 하나에 뭐 한 시간 하는데 커플이 들어오면 2만원씩 4만원이 그렇죠. 발생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 해봐야 뭐 음료수 하나 몇백 원 정도 되는 음료수 하나 제공하면 나머지는 다 남는 구조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뭐 그 탈출방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지 않고 뭐 네. 3층이나 5층이나 이런데 임대료 낮은 수준에서 있다 보니까 뭐 매출액이 1000만원 후반 2000만원 되더라도 뭐 1500만원 이상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에서 월 현금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근데 좀 안 좋다고 부분이 뭐냐면 계속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아, 시설을 바꿔야 되나? 시설을 바꾸고 컨셉도 바꾸고 네. 해줘야지만 꾸준히 이제 그 모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잘못하면 엑시스를 못하겠다 싶어서 엑시스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도 실패도 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현금 파이프라인 창출의 끝판왕은 신축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색하고 난 뒤부터 그냥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그냥 신축 사업에 올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총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공한 건 뭔가요? 흑자를 내서 그래도 뭐 손해보지는 않았다. 손해보지 않았던 부분은 탈출방. 탈출방은 뭐 월 현금으로 해서 한 1년, 2년 하면서 제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걸 다 회수하고 권리금 최소 억 단위 이상 받고 팔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봤을 때는 뭐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신축 사업은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가주택 투자가 그럼 이제 100%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가주택 투자가 딴 거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사실은 뭐 그 꼬마 빌딩, 그러니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 이제 꼬마 빌딩인데 꼬마 빌딩의 끝판왕은 뭐 상가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올근생 건물 이제 전체 1층부터 뭐 4층, 5층까지 근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아무래도 이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경기의 변동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입점에 있는 업체들도 다 뭐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경기에 민감하게 해서 폐업이나 뭐 창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또 임차 맞추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그런 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 근생 건물 같은 경우 수익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전에 보면 꼬마 빌딩 이렇게 보면 뭐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뭐 2%, 3%의 수익률 맞춰서도 막 매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를 받아도 다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컸고 저는 이제 상가주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근생 건물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입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뭐 도로가 최소 전면 10m 이상 되는 도로 그리고 확보되거나 아니면 역에서 되게 가까워서 근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충분히 있는 곳에 하려고 그러면 땅값도 되게 비싸고 투자금도 최소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신축에 대한 컨셉을 잡는 제일 그 큰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한 4분이나 5분 정도 1차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10분 이내에 있는 지역에 그 이면 도로가 이제 있는 쪽에 그 신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대로변보다는 그런 쪽에 토지가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가성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전층을 다 근생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1, 2층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수요가.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대로변 위주로 보통은 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면으로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낮아도 되고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대로변 위주로 소비를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런 사용 후기나 이런 거를 보고 그쪽에 안쪽에 들어가서 안쪽이더라도 뭐 3분이나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여기서 거리라면 충분히 안쪽에도 들어가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즘에 어떤 젊은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트렌드가 어떤 대로변보다는 안쪽에 좀 들어가서 임대료를 낮추고 그런 자기들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좀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1층, 2층은 그렇게 구성하고 3, 4, 5층은 주택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건물의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층, 2층은 근생이 유리하고 3, 4, 5층의 근생보다는 주택이 유리하거든요. 그 장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그러니까 3, 4, 5층 같은 게 주택으로 놓으면 아무래도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임대가 잘 나가니까 주택 같은 게 의식주 중에 하나 기본적인 어떤 거기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상가주택을 그렇게 맞춰 놓으면 어떤 임대도 안정적으로 되고요. 나중에 이제 상권이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집가 상승의 폭발력도 훨씬 더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하나를 더 보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서울 지역에 봤을 때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게 역세권 고밀 개발이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은 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낡은 다세대나 다가구 또는 이제 그런 건물을 그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그쪽에 신축한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저는 상가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주택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좀 꺼려 하시는 게 그 이제 어떻게 주택에 살아? 네, 주택 불편하지 않아? 이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 책 읽어보니까 작가님께서 일단 아파트에 살다가 네, 주택을 맞습니다. 가셨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뭐 제가 한 10년이 아니죠. 이제 뭐 거의 20년 가까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아파트의 생활에 되게 적응이 되고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사를 온 가족이 갔을 때 우려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와이프의 반대도 심했고요. 아이들도 사실은 아파트 생활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에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생활해 보니까 나름의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비 부분이 좀 세이빙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용 시설도 있고 뭐 경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관리비만 해도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뭐 공용 관리비나 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더라도 뭐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하고 유틸리티 비용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뭐 1, 2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포함하면 막 4,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30평대, 40평대 살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1년 한 달에 뭐 적어도 2, 30만 원 이상은 세이빙 되니까 그렇게 보면 연간 뭐 한 3, 400 정도는 또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신축하다 보면 그 테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경우가 좀 흔하지 않는 경우가 그쵸?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라스 있으면 이제 좀 나와서 거기서 뭐 화단도 가꿀 수 있고 그쵸? 거기서 뭐 바람도 쐴 수 있고 거기서 뭐 빨래해서 말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되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주차가 되게 좀 저는 편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가구 보면 막 2주차, 3주차 뭐 차량이 많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포화되고 있고 뭐 좀 늦게 퇴근하게 되면 뭐 주차 돈다고 막 10분 이상 걸고 겨우 어떻게 되고 하는데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제 전용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 경우는 멀리 되면 막 5분, 10분 걸어서 막아야 되고 되게 짜증나는데 뭐 바로 내려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층은 저랑 와이프가 와이프랑 이제 있는 방이 있고 뭐 거실 주방이 있고 위층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게 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좀 적어드는 것도 좀 장점 자녀와의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이게 수평적 구조로 봤을 때는 막 보이잖아요. 네, 그쵸. 막 하니까 사실 보면 하는데 뭐 계속 잔소리 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안 좋아지는데 뭐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한 층이 구분되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이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좀 인정해주게 되고,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뭐 하게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관계도 좀 회복되는 부분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네. 주택의 삶은 이제 가족 간의 네. 관계까지 좋아진다. 네. 그건 뭐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네, 네. 예. 아, 그러면 좀 그래도 좀 불편한 거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아, 불편한 게 있죠. 네. 뭐 주택에서 뭐 100% 아파트 정도의 편리성을 준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뭐 전체적으로 집합시설이다 보니까 편리성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뭐 그 아파트가 주는 어떤 그 편리한 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에서 뭐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네. 사우나 시설도 있었고 와. 그리고 이제 뭐 그 헬스장도 있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 조경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상가주택은 그런 공간은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지 내에서 해결하던 것이 주변에 이제 뭐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그런 부족하는 부분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아무래도 치안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가 있고 뭐 세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치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치안이 좀 안정적으로 있고 이제 그를 보는 눈이 많은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외부하고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보완하기 위해서 좀 CCTV를 좀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파트 그 건물 외부에 그 사면에 이제 사각이 없도록 CCTV 다 해놓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건물 내부에도 다 CCTV를 달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고 이제 뭐 세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요번에 이제 마포에 살고 있으면서 제일 아쉽게 느꼈던 네. 부분이 이제 수납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팬트리장도 있고 좀 그런 공간이 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위층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수납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못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짐을 어떻게 보관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됐어요. 이제 나름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다른 쪽에 장을 짠다든지 또는 이제 다락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뭐 테라스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그 문제가 되기는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네. 신축에서 혹시나 다른 이사 가서 그쪽 산다고 하면 좀 수납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수납 부분은 뭐 애초에 설계할 때 좀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납을 또 한다 보면 우리가 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쵸. 좀 줄어드니까 네. 내부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네.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작가님 책에서 보면 이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제 뭐 사실 뭐 상가주택이나 뭐 꼬마 빌딩이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억 내외 정도의 그 이제 상가주택들, 꼬마 빌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20억을 좀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20억을 뭐 신축을 하거나 뭐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수익의 완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일 크게, 큰 게 이제 매각이거든요. 네.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 이런 신축 사업에 그 몸담아 오면서 보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뭐 강남이나 뭐 네.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이 이런 데를 논외로 하고 그 위에 지역에서 봤을 때는 맥스가 30억 이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출이랑 뭐 보증금 활용해서 보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런 수요자들이 어떤 네. 분들이냐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팔고 주인 세대 살면서 내가 월세도 받고 주거도 네. 해결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신 게 한 10억 내외예요. 근데 10억 내외 정도 가지고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맥스가 20억에서 30억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20억 내외 정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30평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즘에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다 보니까 좀 접근하는데 부담감도 적어드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10억대로도 가능하긴 한 건가요? 네. 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신축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입지잖아요. 입지. 네, 네. 이 입지를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 입지. 그러니까 신축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축이 뭐랑 연결되냐면 결국은 신축한다는 건 건물을 신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물을 신축하면 그 완공된 건물 자체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거나 해서 감가가 되고 해서 가치가 건물 자체는 하락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물 가치의 하락을 상쇄시켜주는 게 뭐냐면 토지의 힘이거든요. 아, 지가상승. 지가상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 통계로 보면 지난 20년간 보면 강남 지역 입지가 제일 좋다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8배에서 1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뭐 송파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상승했고 송파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배,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핵심 지역의 상승률도 높고요. 그리고 토지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비를 상쇄하고도 이제 그 입지의 힘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에 대한 어떤 차익도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신축 사업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나중에 완공했을 때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뭐냐면 공시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공시를 최소화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것도 입지랑 연결이 됩니다. 입지가 좋다는 거는 뭘까요? 결국에는 많이 찾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네.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경기가 다 좋으면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수요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디부터 안 좋아지냐면 입지가 안 좋은 곳부터 수요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공시를 최소화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을 하려고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지가 좋은 곳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입지가 좋다 하면 주로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입지라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 네.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의 가치.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는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네. 또는 주요 중심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강남이랑 만약에 강남이랑 5분 거리라 그러면 정말 좋은 입지일 거고 네. 만약에 강남이랑 30분 떨어져 있다면 안 좋은 입지일 거죠. 그렇죠. 그 5분에 비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현재의 가치라고 보면 좀 미래의 가치도 이제 입지에 반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뭐 대단지 아파트가 그 주변에 생긴다든지 또는 지하철이 신설된다든지 또는 뭐 대규모 뭐 GTX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되면 이제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생성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이제 입지의 중요한 가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편의시설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공원이라든지 대단지 뭐 그 대단위의 어떤 그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의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입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입지가 나쁘더라도 네. 이게 뭐 월세를 좀 낮춰놓으면은 네. 이 입지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낮춘다는 부분이 이제 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세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 입지가 안 좋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그 개념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 적정 임대료를 일단 예측을 하셔야지 네.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적정 임대료 산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정 임대료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신축 사업에 되게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임대료를 적절하게 잘 예상해서 평가하는 네.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적절한 임대료를 산출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장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마포 지역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마포에 대한 임대료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를 조사할 때 그냥 개념적으로 조사하면 안 되고 네. 또 어떤 누구의 특정의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자기에 유리하게도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그 평가하고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게 실제로 보면 이게 뭐 그 근생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4층에 따라서 다 임대료가 다 달라지고요. 네. 입지가 내가 여기서 1분 거리에 있느냐, 5분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임대료가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내가 원룸이냐, 투룸이냐, 1.5룸이냐에 따라서도 임대료가 다 틀려지고요. 네. 층에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맞게 그 결론적으로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조사하고 알기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표본을 늘리는 거죠. 조사를 충분히 많이 해서 평균에 수렴되게 하면 적절하게 이제 그 임대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 조사를 이제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느 정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접근할 때 제가 신축을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수많은 부동산에서 실제 매물을 보고요. 네, 그 매물에서 내부의 상태를 보고 내부의 평수를 가늠하고 그 평당의 어떤 임대가를 그 뽑아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 두 개 왜냐하면 뭐 특정 지역이나 입지에 따라서는 편차가 되게 심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원룸이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뭐 1,050만 원인데 어떤 지역 가면 1,060만 원, 그렇죠. 70만 원 정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보면 50만 원, 60만 원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의 임대가가 차이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수익률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이제 여러 최소한 뭐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고 수십 케이스를 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네. 좀 보면 보이거든요. 그 동네의 적절한 임대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내가 딱 조사를 했는데 월세가 이런 가격 이하면은 아 여기는 사업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 네.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당연하죠. 그게 네. 없으면 하면 네.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임대가를 적절한 임대냐 뭐냐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입지가 제가 생각했던 게 충족되면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총 투입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입 비용이라는 게 제일 큰 게 뭐 토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뭐 설계비,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네. 뭐 그리고 취득목재라든지 어떤 관련 세금까지 이제 모든 비용을 책정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있으면 이제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익을 그 임대가 조사를 통해서 그 건물 구성에 따라서 임대가가 뭐 보증금이 얼마 나오고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오면 이제 제가 이 투입했을 때 수익이 과연 나느냐 네. 안 나느냐 그 수익이 과연 뭐 1% 나오느냐 10% 나오느냐 20%에 따라서 제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포에 살고 있는 건물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고 제가 주인 세대 살면서 6억 정도 투자해도 4%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살면 주거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6억이면 4인 가족이 그 아파트에서 주거를 해결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죠. 그거는 주거도 해결을 하면서 네. 또 4%의 그 연간 현금 흐름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40평 정도의 토지도 가지고 그 건물 5층 건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수익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조사를 하고 예측을 딱 해서 아 이렇게 임대를 놔야겠다라고 네. 이제 딱 결정되면은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측이 빗나가는 적은 잘 없나요? 예측은 항상 빗나가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이거 여기 이 동네 70이면 나갈 것 같은데 방이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안 나가는 경우는 좀 별로 없는 게 이제 제가 조사해서 봤을 때 뭐 희망회로 돌려서 네. 그 같은 경우는 희망회로 돌린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적절하게 지금 임대가를 조사를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짝은 거기서 좀 보수적 관점에 접근하기 때문이고요. 대개 완공하면 네. 제가 책정했던 것보다 거의 90% 이상은 임대가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했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토지를 구하고 신축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해서 모든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픽스가 돼요.
근데 임대가라는 건 언제 발생되냐면 거의 1년 뒤 완공이 되고 임대를 해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개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승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요인이 됐던 어떤 요인이 됐던 간에 기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모든 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의 제가 책정했던 것보다는 뭐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제가 책정 당시에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를 좀 더 웨이스를 주고 계획을 했는데 임대 환경이 바뀌어서 지금은 전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못하고 월세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에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임대 시장이라는 자체가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임대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 한 달 뒤도 틀리고요. 근데 1년 뒤에 임대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임대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책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그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좀 뜻밖이었던 게 아니 이거 공업도시는 피해만 피하는 게 좋다.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직주 근접 아니야? 이래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왜 피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주근접이 있고 직주근접이 되면 될수록 그 집가도 상승하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뭐냐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맞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직이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는 어떤 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업도시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핵심 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회사의 기업의 핵심 자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사 또는 R&D거든요. 기획 쪽인 파트. 그리고 공장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는 그 어떤 생산성 측면 또는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나은 대체지가 있다면 그 공장은 이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공단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공단이 생성되고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집가도 상승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요. 그거 얘가 보면 구미공장 공단으로 보면 예전에 20, 30년 보면 구미공단이 사실은 뭐 울산하고 구미하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게 그 전통적으로 핵심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대기업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낙후되어 있고 구미 쪽은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사실은 투자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소위 지금 뭐 평택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뭐 첨단 공장이 들어섰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공장이 그 생성되는 과정이라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인력이 많이 투입돼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막 인력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공장은 완공이 되면 다 최첨단이거든요. 자동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서 보면 그 노동자들이 뭔가 하진 않아요. 대개 같은 경우는 그냥 슈퍼바이저들이 감시하거나 제대로 그 기계들이 작동하는지를 보는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적인 수준에서 뭐 몇만 평 되는 것도 보면 뭐 직원들이 뭐 사실은 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 관리자고 하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보면 그쪽 지역의 투자보다는 결국에는 자금이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공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제 신축 사업을 하면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분쟁 중 하나가 공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용이 올라간 거죠? 건축비도 올라가고 건물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이런 문제나 갈등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진짜 사실은 네.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공사 입장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우리가 건축주 입장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신축에서 이제 스터디하는 목적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1대1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건축주가 1대1로 붙는 경우라 그러면 무조건 건축주가 져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키를 쥐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시공사 입장에서 뭐 삽타지에서 이제 뭐 공사를 지연한다든지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냐면 애가 타죠. 왜냐하면 그쵸.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거기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이니까 뭐 비용을 올려준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희의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측면이 되게 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10건이 넘고 지금 현재 하는 게 뭐 거의 수십 건이 넘다 보니까 네. 시공사들이 그 저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이제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목소리가 커지니까 대등하거나 우리가 좀 더 우월한 관계에서 그 시공사랑 붙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뭐 저희가 저랑 같이 이제 신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네. 거의 그 뭐냐 건축주가 뭐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물가 상승에 해서 그 시공비 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다 짓고 나서 뭐 하자 발생에 대한 분쟁 같은 건 없어요? 뭐. 하자 반장이죠. 하자 네. 발생은 무조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어떤 게 주로 하자 발생? 뭐 사실은 이제 대개 같은 경우는 좀 사소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뭐 마감이 좀 덜 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뭐 어떤 건 뭐 벽지가 좀 뜯어졌다든지 네. 뭐 벽지가 오염됐다든지 네. 또는 가구가 좀 뭐 벌어졌다든지 뭐 타일이 뭐 좀 그렇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심각한 케이스 같은 게 뭐 누수가 난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하자는 건축 과정에서 저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 안전장치는 이제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을 끊어서 이제 저희가 담보를 하고요. 시공사한테 어떻게 하자 보수를 잘 시킬 수 있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레미안이라든지 뭐 자이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되는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잘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화재 관련해서는 뭐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났던 실제 사례는 없으신 거죠? 계속 유지 보수를 해주니까요. 해주니까 뭐 하니까 네.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 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평은 있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문제 생기면 오늘 당장 해줬으면 그쵸, 좋겠는데 예, 그쵸.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 스케줄이 있으니까 예, 좀 지연되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늦게 고쳐준다는 부분에 대한 불평은 있는데 그걸 했는데 뭐 안 고쳐주고 뭐 그런 부분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거의 뭐 50채 이상의 거의 엄청난 집을 이제 지으셨으니까 네. 좀 일치 않는 부동산 투자하는 법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보수적 투자자거든요. 네, 네. 뭐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차근차근히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네. 부동산이라는 게 그 어떤 자산이면 고정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물 자산이고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산이 사실 실물 자산이거든요. 뭐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그게 시차가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할 때 한 10년 정도 이상을 두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때는 그 가격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지만 상승 하락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관점하면 내가 단기적으로 1, 2년은 그 실패를 할 수 있지만 10년을 놓고 보면 대개는 다 오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강남이 되든 서울의 전역이 최소 20년 동안 3,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만약에 3배만 20년 동안 올랐다면 1년에 10년 동안 뭐 1.5배 올랐고 네. 뭐 1년 단위로 평균으로 따지면 15%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저희가 뭐 3% 4%라고 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하면 이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핵심은 저는 이제 그 장기 투자 플러스 그 핵심 지역의 투자, 그러니까 입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핵심 지역의 투자를 해야 된다.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 그러면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사실은. 아무리 공급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수요가 없으면 오를 네. 수가 없어요. 그쵸. 수요가 괜히 강남이 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빨리 탄력성 있게 회복되거나 나중에는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액으로 투자하더라도 그리고 작게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핵심 지역에 투자하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투자를 강남이라고 무조건 수익 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그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께서 뭐 사실 지금 뭐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네. 짓는 것도 많으시니까 그냥 뭐 내가 서울에 작가님이 딱 뭐 괜찮은 네. 수준에 네. 내가 이런 상가주택을 갖고 싶다 네. 짓고 싶다 네. 얼마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제 내가 네. 어떻게 하는데 최소는 한 5억 정도 지금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네. 예.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이 네. 내가 현금이 5억이 은행에 있어. 네. 작가님 만나러 가서 딱 5억 네. 있습니다 하면은 네. 여기 이거 딱 지으세요. 네.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죠. 핵심 네. 지역에 정말 네. 실패하지 네. 않고 제가 네. 그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아, 네. 네. 아, 그럼 대략 그럼 5억을 투자했다면은 네. 뭐 대략 내가 얼마에 그 뭐 살면서 네. 얼마의 월세 수익 기대가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상급지냐 뭐 중급지냐 하급지에 따라서 서울도 이제 사실은 네. 뭐 강남은 완전 최상급지라고 네. 볼 수 있고 뭐 그 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뭐 대개의 경우에 이제 금리적인 영향도 있고 이제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갔을 때는 뭐 봤을 때 신축을 하는 개념을 봤을 때 5억 투자하면 네. 뭐 한 최소 내가 매각 차익으로 봤을 때 2억에서 5억 정도 뭐 그러니까 한 50%에서 100% 정도의 네. 매각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인세를 산다 그러면 뭐 1,200 정도 수준은 뭐 최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뭐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제가 일하지 않아도 그 지속적으로 수익이 끊기지 않는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그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놓고 생각하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큰 화두는 아마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나중에 늙어지게 되면 평균 수명이 아마 90세까지 갈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은퇴 연령은 대개 50세에서 60세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최소 40년 이상은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고 그 추가 수익을 그 만들어야지만 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유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뭐 10억, 20억 현금을 갖고 있더라도 그 현금을 계속 그 1년에 5천만 원씩 빼먹고 있다 그러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내가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그 토지를 깔고 있고 건물을 올리면 그 건물에서는 월세가 나오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 토지가 집가가 상승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내가 투자하는 자금을 훼손하지 않고 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그 지가 상승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자산의 증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로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송파구에서 네. 이제 토지 한두 달 전에 토지 매매 계약을 취득을 했는데 송파구에 네. 그 분이 이제 20년 전에, 지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시는데, 70, 80 정도 되는데, 20년 좀 넘을 때, 그때 본인이 직접, 그때는 뭐냐면, 뭐, 신축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냥, 네. 어떻게 보냐면, 그냥 그, 업자들. 해서 막, 네. 해서 막, 대충 네. 막 짓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네. 그 업자 불러서 본인 신축하셨대요. 토지 사서, 송파구에서 신축을 해서, 총 투자금이 한, 해서 1억, 남짓 들었는데 그걸 21년 2년 지난 지금에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냐면 23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거냐면 그분이 그 2층에서는 사시면서 네. 1층에서는 월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본인들이 생활도 하시고 또 생활비도 좀 충당하시고 나중에 하니까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연 1억씩 벌었더라고요. 그렇죠. 소득으로 봤을 때. 와. 그러면 우리가 노동으로 했을 때 과연 그 정도로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40년 동안 그죠? 그 일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그 버텨야 되는데 그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신축 사업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억으로 마포 살며 월세 받는 건물주 대다의 저자 맥밀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